이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그 길을 가시고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남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천하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진시 황제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시잖아요. 근데 그 황제가 한번 딱 행차를 하면은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신하들이 이 행차를 돕고요. 아련하고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그 규모는 대단하잖아요. 그런 대단한 왕의 행차를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고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겉옷을 피우고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는 것은 왕을 대접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또한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왕으로 환영받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오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9장에 쓴다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스가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스가랴가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9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예루살렘 딸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자,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한 5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미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증거로 참 많은 이제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도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걸 예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할 것을 예언하셔요.
그것이 그대로 또 다시 이루어졌죠. 이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가 대신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단이 가끔 이걸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단도 성경 단어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한 이 말씀은 마태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2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주인이 누가 쓸 것인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이건 누가 필요한가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란 말인데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주라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정식으로 자기의 신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온 자라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며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타시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앞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은 어떤 걸 타고 행차를 하셨겠어요? 아주 그냥 금으로 뒤덮인 마차를. 그것도 앞에서 말이 한 마리 두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의 말이 한꺼번에 이 마차를 끌고 그 황금 마차에 앉으시고 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왕을 황제를 호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 당신은 아니고 그 뒤의 모습인데 제가 한번 자료 사진을 여러분들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수많은 마리 마차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황금 마차예요. 이 땅의 황제들이 타는 거죠. 예. 그 황금 마차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구석구석 이 아름다운 조각과 모든 것들로 이렇게 화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화려한 마차를 타고도 타고도 남을 뿐이 그걸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이게 나귀죠. 말 종류예요. 이렇게 생긴 나귀를 타셨어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시각적인 효과를 돕기 위해서. 화려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를 호령하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마차를 탄 그 시대의 사람인 황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죠? 땅 밑에 있습니다. 그 황제의 자리가 영원합니까? 그 당시만 황제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비록 나귀 보잘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얻게 할 것이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법도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은 거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 단어 보시면은 그는 겸손하여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의미가 겸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뭐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겸손이 좋은 건지 알죠?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 알아서 아, 겸손하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겸손한 척은 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겸손함이 우러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 나귀를 타시고 초라 그 모양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쫄랑쫄랑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초라하잖아요. 모양새 볼품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 좋아해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한 거에 막 끌려가요. 눈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교회를 가도 큰 건물이 있는 교회 좋아하지 조그만 교회 보잘것없는 외형이 보잘것없으면 우리 그냥 시원찮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을 쫓습니다. 웅장함을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기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은근히 높이고 스스로를 은근히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 은근히 짓밟는 거 아주 간단한 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배를 당하면 나를 지배하는 권위자에 대해서 증오를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자에 대해서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이 게임은 약간의 손놀림만 있고 약간의 이렇게 터치만 잘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를 맛볼 때 느끼는 쾌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PC방에 메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그 게임에 메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달구는 뉴스가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게 하고 그것을 유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런 장면을 즐겨보면서 또 직접 통화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악랄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 현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인된 욕구이죠.
자신의 해소되지 않는 욕구를 세상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힘없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해소하기도 합니다. 직접 폭력은 쓰진 않지만 언어폭력을 쓰면서 자신의 상처난 마음,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퍼부으면서 해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모양새 나지 않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말라.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평생을 그 아까운 생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일 자체가 주인의 지배를 받고 사장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요. 내가 돈만 조금만 벌어봐라. 내가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다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집사나 교구장 같은 직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봤습니다. 섬기는 자는 군림하지 않고 먼저 허리 굽혀 다른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보살피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외형을 중시합니다. 보이는 화려함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시험했죠.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떡은 뭡니까? 물질을 상징하죠. 거기 예수님께서 당장 허기진 배를 고치려고 채우려고 그것을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자로 마귀가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배부름과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는 웅장함을 우리가 좋아서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영광과 찬양을 한 몸에 다 받으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위대한 영웅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하여 오신 그것을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유혹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생하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명예 쫓지 마시고요. 보이는 물질 위하여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물질에 감사하시고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주님의 방식대로 쓰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러고 부자가 떵떵거리는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이 이해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해되지는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른편 밤을 때리면 왼편 밤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가치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에 안전히 들썩거렸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1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높이 높이 부르면서 찬송하며 따라옵니다. 이 호산나는 뭐 구원하소서 이런 단어인데 이것이 차차로 뭐 이렇게 막 구호로 환영과 기쁨을 나타내는 구호로 변형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온 성이 소동하여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속국으로 식민지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왕이라는 기대가 싹 사라지니까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죠. 이 화려한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가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피를 흘려야지.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흘려야지. 그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앞으로 6일 동안 그 길을 가시면서 월화수목금 5일입니까? 금요일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사람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이렇게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랑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오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죠. 화려함도 쫓고 싶고 그 화려함도 좀 가지고 싶고 그 세상의 명예도 좀 가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출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좀 물질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 산만했던 마음 두 가지를 함께 섬겼던 우리의 가치관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몸 바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며 그 사랑에 예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